하나, 둘, 셋. 마닐라. 그래 이거야. 비행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렇죠. 막 짐을 열고 걸어서 나가시는 거죠. 저도 모르게 졸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봤는데 애가 눈을 일어나 찍고 있다고. 엄마 일어나. 예전에 스케줄 중에 3 플러스 1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네. 단거리 노선은 원래 피턴하고 레이오버밖에 없는데 이 늘어나는 한국 선수 대비 승무원이 너무 부족해서 피턴하고 레이오버를 합쳐서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네요. 단거리 두 개를 연이어서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노선이 삿포로 나리타. 아, 어떡해. 그리고 베이징 나리타도 있었어요. 맞아요. 비행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거 갔다고 나서 너무 힘들어. 웨이퍼스 엄청 쌌다고. 누구 하나 쓰러진다고 이러다가 오죽하면 마닐라 피턴이랑 홍콩 피턴이 더 좋다고 말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 비행에서 저도 이거 갔다 오고 나서 거의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왜 예전에 일본 레이오바 가면 나 잠이 안 온다는 승무원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일본 그 지진의 기운이 느껴지는 맞아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이 3플러스에 생기고 나서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다들 받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네. 가장 기피했던 노선이 저는 이 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3플러스 2. 그게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니까 한미라고 한미를 했잖아요. 맞아요. 2시간 이상의 단거리 플러스 2시간 이상의 단거리. 근데 나중에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회사에 저희가 레포트를 엄청 쓰니까 회사에서 약간 조정을 해줘서 2시간 이상 단거리 하나, 2시간 미만 단거리 하나. 그래서 한미를 한번, 콜드미를 한번하고 바뀌었는데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요. 또 이렇게 힘든 비행하니까 저는 또 인도 비행도 생각나네요. 그쵸? 맞아. 인도 비행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인도라는 나라가 아직도 카스트 신분제도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 탑승하시는 분들이 귀족이나 의사 출신이 크사치리아 계급인 경우가 많대요. 이분들이 습관이 돼서인지 승무원을 약간 본인의 집사처럼 그렇게 부리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상위 클래스는 좀 괜찮은데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콜 버튼을 뭐 5분, 10분 단위로 계속 누르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팀 비행이었는데 주니어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어우 조수님이요. 아가 응가한 거를 비닐에 넣지도 않고 그냥 뜨끈뜨끈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어떻게 미스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애기 안 키웠으니까 그러고 오는데 아 이거 우프더라고요. 그런 분이 존에 한두 분만 있어도 아주 그렇죠. 혼이 쏙 빠지죠. 맞아요. 밀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날 사실 상위 클래스는 디저트를 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이코노미는 서비스를 반도 안 했죠. 맞아요. 또 그 이유가 이 인도 노선은 워낙 스페셜이 많죠. 적은 게 50에서 100개. 많을 때는 뭐 150개, 170개까지 스페셜 밀인데 이 인도 분들이 대부분 소고기를 안 드시는 힌두교세요. 종교적인 이유로. 네. 맞아요. 그래서 힌두밀 또는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가 없는 베지터리언밀 이런 것들을 주문하시는데 이 베지터리언밀도 종류가 엄청나게 맞아요. 다양하죠. 네. 네. 채식 종류만 대한항공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식음료 전공이시잖아요. 교육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튜브 플라잉 노트 보시는 분들에게 스페셜 밀 한번 강의해 주시죠.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스페셜 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인도 노선을 기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또 전부가 아니죠. 옛날에는 인도 노선만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샌프란도 좀 이런 맞아요. 분위기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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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워낙 인도 분들도 많이 탑승을 하셨고 스페셜 밀도 뭐 150개 이렇게 탑재가 됐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가 인도 승객이 많아진 이유는 좀 영업이랑 관련이 있다고 영업적인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네. 네. 영업에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값을 조금 컨트롤한다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출도착 시간을 또 컨트롤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인도분들이 자기 고향 갈 때 인도에서 인천 와서 인천에서 샌프란 이렇게 갈아타는 그렇죠. 그런 노선을 만든 저희가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영업적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케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아니 스페셜밀 얘기하시니까 저도 정말 너무 슬픈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괌에
성수기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하시는 그러니까 가족 단위 승객이 엄청 많은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즌에는 그 차일드 밀이 막 한 비행기에 90개씩 실리고 100개씩 실리는데 100개 미만은 적다고 적다고 했죠. 근데 그 스페셜 밀 중에 제가 또 차일드 밀 중에 제일 힘들어했던 게 햄버거였습니다. 햄버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햄버거 패티랑 빵이랑 다 따로 히팅을 그쵸. 해서 햄버거 빵 안에 패티를 다 넣고 야채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40개씩 돼봐요. 30개씩 진짜 이거 넣다가 근데 괌도 비행시간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넣다가 막 끝나는데 그 중간에 또 애기 어머니들이 워낙 또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꾸 음료수 달라 뭐 애기가 뭐가 필요하다 코를 많이 승객 코를 많이 그렇죠. 누르세요. 그리고 또 강아지 그것도 사이드 오더 해결하라니까 막 첫 번째 밀 서비스가 안 나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저의 이제 슬픈 사연은 뭐 냐면 그날따라 그 비행이 다 아시겠지만 어떤 해에 그러니까 그 해에 신입승무원 1,000명씩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저희랑 그랬어요. 11년도 그럼 11년도야 내가 2011년도에 비행할 때 저희 그 비행기에 이코노미 클래스 4명이 다 신입인 거야. 무서워요. 다 신입이야. 공포에 고만고만한 공포에 기수 차이 하나씩밖에 안 되는데 이제 물론 시니어 한 분이 계셨지만 그분은 세일즈 듀티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분은 제가 세일즈 듀티를 드렸고 전 사무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밀 체크해야 되는 BM이 그 막내 중에 그나마 몇 달, 한 달, 두 달 빠른 사람 시켜서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고유 번호가 좀 빠르니까 네네. 그분을 시켰는데 백몇십 개가 실린 거 그날 스페셜 일이 근데 걱정을 하긴 했어. 사실 내가 솔직히 엄청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라운드에서 이 친구가 이제 이 승무원이 체크를 하다가 막 멘붕이 온 거예요.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보딩은 또 바로 보딩 사인 받으러 또 우리 직원이 왔어. 지상 직원이. 그렇죠. 시계를 보니까 너무 늦으면 이제 정말 딜레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 누구누구 승무원은 카텐을 타고 안에 들어가서 갤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승객 다 탑승하고 문 닫기 전까지 이 스페셜 밀 체크를 다 해라.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 어쨌든 할게. 원래 그리고, 체크가 끝나야 탑승. 그렇죠. 원래 원칙은 다 체크가 끝나고 탑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인규율을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탑승을 막 하고 있었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코노미 클래스에 그날 엑스트라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괌에 갔다가 다음에 이제 듀티를 오시는 그래서 그 엑스트라 승무원들이 다 사복을 입고 승객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오죽하면 그 중에 남승무원 하나가 갤리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내가 보다 못한 거죠. 그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어 보였으며 내가 도와줘야겠다. 고맙다. 너무 고맙죠. 그 남승무원이 갤리 안에 들어가서 둘이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찌어찌하여 이제 문을 이제 체크 다 끝났다 그래서 문을 닫고 비행기 출발했는데 아시잖아요 원래는 그라운드에서 자기 존에 스페셜 밀 승객 탑승 중에 스페셜 밀 승객과 이 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승무원들이 확인했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 아니라고. 그러니까 체크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륙을 하고 이제 어프로칭 사인이 오프가 되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그때 나가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뭐 자 누구는 한참 걸렸죠. 그러니까 승객 코는 많지. 그렇죠. 막 음료수 달라 하지 않은데 이제 그 아까 BM 말고 그 이코노미의 네 명 승무원 중에 제일 막내가 트레이에 저희가 음료수를 이제 반 비행이라 20개 이렇게 세팅해서 주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들고 나가다니 너무 마음이 급했나 봐. 들고 나가다 자기 말로는 어디에 걸렸대는데 아무튼 그걸 승객한테 20개를 계속 어머 이렇게 그 승객이 20개 음료수를 다 여행 가시는 길에 뒤집어 쓰신 거죠. 빨주노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토마토 주스는 없었지만 구아바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부터 그 승객 표정이 어땠겠어요. 체념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체념 하셨을 거예요. 한 잔만 쏟아도 한 잔만 쏟아도 큰일 나는데 이게 스무 잔 그 새가 어떻게 사무장에 갔어요? 어떡하죠? 회복 불가능. 회복 불가능. 무릎 꿇고 빌고 막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이제 왜 저희가 그런 경우 세탁비 드리는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어서 쿠폰 세탁비도 이렇게 써서 드리고 했는데 그분은 뭐 이미 그렇죠. 이미 그 여기까지 오르셔서 뭐 제가 세탁비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으셨어요. 아니나 달라. 딱 내리고 하루 만에 그분이 장문에 컴플레인 레터를 불만 레터를 써서 회사에 보낸 거예요. 맞아. 할 말이 없네요. 벌점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팀이 다 받았나요? 네, 그래서 아. 팀이 다 받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 고가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됐는데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래도 싫어하는 노선, 좋아하는 노선 우리가 다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보니까 싫어하는 노선만 있었으면 제가 비행을 못했겠죠. 그렇죠. 맞아요. 좋아하는 노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행 생활을 길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소소한 행복감도 좀 많이 지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또 싫어하는 노선, 승무원들이 싫어했던 노선, 좋아했던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